레이저가 지금 프로 쪽에서 점유율을 굉장히 많이 뺏어가고 있거든요. 특히 이 바브삼, 바이퍼 V3 프로 나오고 지슈라 파일을 거의 쪽쪽쪽쪽 빨아가는 중인데, 이게 과연 비대칭의 파일을 엄청나게 뺏어갈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오늘은 마우스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마우스냐? 로지텍에서 새로 나온 신작인 지슈라 2 덱스입니다. 원래 로지텍을 사랑하는 유저분들이 기다렸던 그런 모델은 아닌데, 뜬금없이 지슈라 2의 비대칭 모델이 이렇게 출시를 했습니다. 일단 사실 크게 설명할 게 없어요. 쉘 자체가 그냥 비대칭으로 바뀌었다. 이거 빼고는 나머지는 뭐 크게 바뀐 게 딱히 없는 것 같은데, 딱 보면 그냥 지슈라 2 같이 생겼어요. 이게 지슈라 2고, 이게 지슈라 2 덱스입니다. 그리고 바닥 피트 같은 경우도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게 근데 완벽하게 똑같은 건 아니라서 지슈라 2 피트 자체를 여기에 쓰려고 하면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무게도 지슈라 2가 59.1g, 이게 58.6g, 좀 더 가볍네. 그리고 오차 범위 내지만 대충 한 59g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색상으로는 60g이라고는 하지만 지슈라 2 때도 그랬듯이 대부분 뭐 59, 뭐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약간 보수적으로 그냥 적어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이제 40g 그리고 30g 대까지 내려가는 초경량 모델들도 출시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근본 모델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60 언저리 무게가 나오는 게 국룰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는 합니다. 시작 자체가 지슈라 1 때였기도 했었지만 그 무게가 가장 무난한 무게라고 여겨지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게 있습니다. 로지텍의 비대칭 쉘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원하는 건, 제가 생각했을 때는 G703 그 쉘의 경량화 모델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G703 카피인데 사이즈가 좀 작게 출시가 된 스프라임의 PM1이라는 마우스입니다. 저는 이 쉘 자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G703 자체가 제 기준에선 살짝 큰 느낌이 있긴 해가지고 PM1 쉘 자체를 좋아했었는데, 일단 지슈라 2 덱스 같은 경우는 쉘 자체가 아무리 봐도 레이저의 데스헤더 V3 쉘 자체를 조금 의식을 했다고, 약간 그 느낌이 조금 많이 들긴 했어요. 이게 분명히 체급 자체는 이 친구가 더 커요. 제가 손이 좀 굉장히 작은 편이잖아요. 큰 체급의 마우스를 쓰면 마우스가 크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데스헤더 자체는 실제 사이즈가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그립을 딱 잡았을 때 나름 괜찮은데?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쉘 자체가 굉장히 잘 닦여 있어요. 제 그립 기준에서는. 근데 덱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편하게 잡는 그립으로 잡게 되면은 사이드 버튼 위치가 상당히 불편한 위치에 있습니다. 데스헤더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잡으면은 사이드 앞 버튼을 누르고 할 때도 엄청 불편하다라는 느낌까지는 없거든요. 물론 이제 이것도 쉘 자체 체급이 큰 편이기 때문에 살짝 조금 앞으로 오거나 이런 식으로 잡아야 조금 더 편하게 잡을 수 있는 건 있기는 하지만, 덱스 같은 경우는 손이 좀 작은 사람이 사이드 버튼까지 쓰면서 그립을 제대로 잡으려고 하면은 조금 더 많이 앞으로 잡아야 된다? 손, 목 자체가 조금 닿으면서 쓰는 그립으로 쓰기에는 조금 불편하고, 아예 마우스 위로 손을 올리는 쪽까지 그립을 올라가야 사이드 버튼을 무리 없이 좀 잡을 수 있는 그립이라고 해야 되나? 앞 버튼을 누를 때마다 그립이 계속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저한테는 굉장히 불호가 심한 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체급으로 봤을 때는 데스헤더가 약간 더 한 칸 더 큰 체급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엉덩이 빵댕이 튀어나온 부분이랑 이 사이드 버튼의 위치 느낌 때문에 실제로 느껴지는 체급은 길이가 조금 더 길게 느껴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제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한테도 모두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동양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처럼 이게 손이 작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작은 마우스도 국내에서 좀 더 호인 부분들도 있고, 마우스 손 크신 분들한테는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작은 분들한테 안 좋을 수 있다 라는 거는 충분히 염두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703하고도 쉘 자체가 조금 많이 다르기 때문에 703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개인적으로 불호일 가능성이 조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분해한 하판 모습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기판이 똑같이 생겼어요. 뒤쪽만 이렇게 좀 더 커지고 틀린 그림 찾기 해야 되는 수준? 상부도 보시면 거의 유사하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지금 화이트랑 그냥 블랙 차이고, 배터리 양 같은 경우도 둘 다 동일하게 290mAh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 이제 PCB가 추가로 고정이 돼 있는 형태, 클립부들, 스위치도 똑같이 엄록 광축 들어갔고, 다른 게 뭐가 있을까? 오,
일단 휠이 다르네요. 지슈라 2는 개방형인데 화이트 블랙 이렇게 섞여있는 TTC 휠이고 얘는 블루 그리고 막혀있는 걸로 형태가 바뀌었네요. 지슈라 2가 조금 더 휠이 구분감이 약하고 덱스가 훨씬 구분감이 세네요. 휠 앞도 좀 더 있는 느낌이고 사이드 버튼은 똑같습니다. 다른 게 없고 나머지는 구조상으로 뭐 딱히 달라진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지슈라 2에 있던 그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마이너 개선 수준. 근데 사실 이 휠 바뀐 부분은 그러면 지슈라 2 최신판 뭐 이런 데서도 개선이 돼서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마이너 개선이 되는 것도 이전에도 충분히 있었던 사례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마이너 개선하니까 얘기할 게 하나가 더 있는데 지슈라 2가 센서가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아 근데 정확히 얘기해야 될 부분은 하드웨어적으로 업그레이드 된 게 아니고 펌웨어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들어왔었던 로지텍의 히어로2 센서 그리고 덱스에 들어간 히어로2 센서 자체는 동일을 하고요. 스펙 자체가 지슈라 2 출시했을 때 스펙이 뭐였죠? 일단 펄링 레이트는 2000Hz에다가 32000dpi, 500ips 그리고 40G의 스펙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지슈라 2 설명 페이지에 가보시면은 바뀌어 있어요. 해상도가 44000dpi까지 바꾸실 수 있고 888ips의 최대 가속은 또 88G까지 되는 걸로 스펙이 완전 거의 뭐 한 두 배 가량 업그레이드 된 걸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바뀐 건 없다. 그냥 펌웨어적으로 성능 향상이 된 거다. 사실 근데 뭐 IPS라든지 G값 같은 경우는 저 정도까지 움직일 일이 없어가지고 실제 체감이 딱히 되지는 않으실 거고 폴링 레이트 48000이 펌웨어 업데이트로 추가가 됐다는 거 정도만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슈라2 덱스 나오면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초기 제품 받으신 분들이 USB 포트를 꽂은 상태로 움직이면은 보시면 센서보가 움직이죠? 근데 센서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옆에 버튼까지 해가지고 같이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근데 이게 지슈라2 덱스만 이러냐? 아니에요. 지슈라2 때도 있었고요. 지슈라1도 있습니다. 이게 개체마다 차이가 소폭 있기는 한데 구조 자체가 이런 흔들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센서가 고정되는 부분 자체가 기둥 3개로만 고정이 되는데 이 기둥 3개랑 이 기판이랑 있는 부분의 유격 자체가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나사를 빼고 보시면 좀 더 잘 보이는데 이게 그냥 조금씩 움직여요. 아마 이게 조금 심하신 분들은 공장에서 나오면서 나사가 조금 덜 조여서 나와서 더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꽉 조여도 살짝 센서가 흔들거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너무 심하게 흔들려가지고 나는 이거 아 너무 불안해서 뭐 써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교품을 받으시면 되는 거고 본인이 뭐 피트도 있고 분해도 할 수 있다 그러면 뭐 분해해가지고 이렇게 나사를 직접 조으셔도 되는 거고 이제 외견적인 부분은 제가 충분히 보여드린 것 같고 외견 말고 성능 보여드려야겠죠. 내부적으로 크게 바뀐 게 없어가지고 성능적으로는 전 차이가 아예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차이가 있긴 하더라고요. 일단 클릭 응답 속도 부분부터 보시면은 지슈라2 8K 같은 경우는 이전 펌웨어 업데이트 하면서 성능이 계속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최종 8K 업데이트 이후에 나온 성능은 이전에 비해서는 고폴링이 나왔기 때문에 좀 더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요. 덱스 같은 경우는 진짜 희한한 게 4K에서는 성능이 사실상 벤츠 5차라고 할 수준으로 거의 동일하거든요. 근데 2K랑 8K 같은 경우는 다른 마우스처럼 벤치 수치 차이가 꽤 있는 편이에요. 약 0.1ms. 사실 실제 체감이 가는 수준은 아니긴 하지만 벤치의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벤츠 5차라고 보기에는 꽤나 많은 차이가 난다. 그래서 덱스가 8K, 2K에서는 클릭 응속 평균이 0.1ms가량 더 빠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센서 응속 부분은 과연 바뀌었는가 한번 보시면 네 차이가 없어요. 센서 응속은 그냥 벤츠 5차라고 볼 수준으로 거의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8K 센서 응속 같은 경우는 지금 측정 자체가 제가 지금 불가능했었고 예전 이제 2K 같은 경우는 센서 응속이 약 1.1ms에 표준 편차가 0.15ms 그리고 1K로 측정을 했을 때는 1.75ms에 표준 편차가 0.29ms 그리고 4K에 평균 0.73ms에 표준 편차가 0.08ms로 폴링 레이트 올라가는
웬만큼 성능 개선이 딱 된다는 게 명확하게 보이죠. 만일에 이대로 8K에서도 폴링만큼 수준으로 음속 개선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지금 8K의 최상급 뭐 0.6ms 가량 나오는 애들이랑 거의 동일한 응답 속도를 보여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도 더 낮을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이제 측정이 불가능해서 제가 그걸 확답은 드릴 수가 없는데 일단은 4K 기준으로 봤을 때 나머지 제품들이랑 비교해도 평균 음속 부분에서는 살짝 딸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표준 편차까지 봤을 때는 확실히 좀 안정적인 응답 속도를 보여준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독보적으로 돋보이는 거는 100C가 진짜 4K 센서 음속이 다른 애들 거의 8K급 성능이 나와가지고 표준 편차도 안정적이고 확실히 좀 잘 깎은 것 같기는 해요. 센서 안정성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개인적으로 로지텍의 지슈라 자체가 예전부터 가졌었던 장점 자체는 센서의 안정성 부분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슈라2 같은 경우는 그때 출시했을 때 2K까지 나왔던 이유로 뭐 여러 가지 이 무선의 안정성 자체가 확보가 안 돼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은 이 센서 안정성 부분이 조금 큰 이유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 게 지금 2K까지는 결과가 충분히 안정적이라고 할 정도로 괜찮은 센서 안정성을 보여주지만 4K부터는 꽤나 많이 튀는 결과를 보여주고요. 8K 같은 경우는 센서 안정성이 굉장히 많이 튀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아 근데 그건 있어요. 어차피 3095나 3950 센서 기반인 제품들도 모션싱크가 8K에서는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걔들도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아니지만 4K도 조금 안정성이 아쉬운 거는 좀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덱스 말고 이제 지슈라2의 히어로2 센서 탑재되면서 얘기가 나왔었던 게 게이밍 서페이스 모드 그게 뭔지 저한테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게이밍 서페이스가 그냥 그겁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게이밍을 할 수 있는 마우스 패드 위에서 마우스를 사용을 하냐 아니면 뭐 책상 위나 뭐 진짜 게이밍 표면이 아닌 그런 데서 마우스를 사용하냐 따라서 온 오프를 사용하신다고 보면 되고 당연히 오프를 했을 때는 LOD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전문 이런 마우스 패드가 아닌 일반적인 표면에서 LOD를 굉장히 낮게 사용을 하면은 마우스가 끊기거나 하는 이슈들이 생기기 때문에 모드를 이렇게 나눠놨 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게이밍 서페이스 모드를 오프를 했을 때는 사무용 같은 거 사용을 하실 때 게이밍을 하실 때는 무조건 온을 놓고 사용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뭐 센서 음속이라든지 클릭 음속 이런 부분에서는 벤치 차이가 없긴 했었지만 대부분 게이밍을 하시는 분들은 LOD를 어느 정도 낮게 사용하시는 걸 선호를 하시기 때문에 특히 온을 썼을 때도 LOD를 높음을 쓰시면은 기존 지슈라 1이랑 거의 유사한 LOD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가지고 딱히 LOD를 그것보다 더 높이 게이밍할 때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크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시고 싶으면 게이밍 서페이스 모드를 오프를 하고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클릭 부분에서 옵티컬 모드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드가 있는데 이게 기본 설정이 하이브리드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이브리드 모드가 제가 아무리 벤치를 해봐도 하이브리드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냥 기계식 모드인 것 같았어요. 왜냐면 거긴 광축 테스트가 아예 작동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옵티컬 모드로 했을 때랑 하이브리드 모드로 했을 때랑 음속 차이가 소폭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모드로 사용했을 때는 전력 소모가 살짝 줄어서 배터리 사용 시간이 좀 더 길어지긴 하지만 최고의 퍼포먼스를 위해서는 그냥 옵티컬 모드로 사용하시는 추천을 드리고 옵티컬 모드로 사용을 하고 고폴링을 사용을 하시더라도 나머지 다른 마우스들에 비해서는 지슈라2나 지슈라2 덱스를 사용했을 때 배터리 사용이 굉장히 오래 되는 편이거든요. 저도 실사를 며칠 해봤을 때 로지텍 쪽이 더 오래 갑니다. 3395, 3950 기반 제품들을 사용했을 때보다. 그래서 아직 그래도 배터리 효율성적인 측면에서는 로지텍이 그래도 앞서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선 장점이 있긴 하지만 아 솔직히 옛날 로지텍이 지슈라1 나왔을 때 그 압도적인 충격 이런 거 부분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래도 데브3에 대항을 할 만한 비대칭 쉘이 나왔던 거는 충분히 좋게 생각을 해야겠지만 레이저가 지금 프로 쪽에서 점유율을 굉장히 많이 뺏어가고 있거든요. 특히 이 바브3 바이퍼 V3 프로 나오고 지슈라 파일을 거의 쪽쪽쪽쪽 빨아가는 중인데 이게 과연 비대칭의 파일을 엄청나게 뺏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드는 마우스긴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뭐 비대칭 제품 중에서 나는 로지텍을 한번 써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한번 써보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처럼 손이 좀 작으신 분들은 별로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가격이 원래 199,000원 팔던 거여서 비대칭 오면서 가격이 오른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냥 원하시는 분들 딱 구매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이것도 리뷰를 따로 할까 싶었는데 리뷰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거 G-Pro2 이것도 같이 나왔거든요. 야 진짜 신박한 게 이거는 피트도 똑같이 했어요. 지슈라 비트가 아니고 G-Pro 비트랑 똑같이
야, 이 약간 이런 부분은 변태 같긴 해.